자, 이번 시간 전세권입니다. 358페이지에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자, 전세권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죠.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 물권이죠. 근데 특색은 뭐냐면 요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전세권은 분명히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법정 전세권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외 없이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뭐가 되냐면 임차권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 명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으면 전세권인 것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건 뭐예요? 임차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예외 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전세권이라는 명칭으로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고 그것은 뭐예요? 임차권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된다 입장입니다. 전세권자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2번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점인데 이 채권적 전세가 결국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차이점 뭐예요?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는지 가지고 구별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임차권과 비교 나오는데 여기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임대차도 공부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공부한 후에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넘겨 보시면 전세권에 성립해 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조심할 것은 박스 밑에 2번 해 가지고 인도는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제3자 명의 전세권 설정은 이거 우리 나중에 저당권까지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번 전세금이죠. 자기도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현금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하는 거, 가름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세금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교재 보시면 361페이지 상단에 B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비율이 뭐냐면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물권이죠.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립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관련 조문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 이상한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뭐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임대차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세권만은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유일한 겁니다. 그 다음 최단기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택임대차 2년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여기서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불편해요. 그러니까 심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기간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때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죠. 1년이면 보장기간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의 경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최단기간이 1년이 보장되는 것도 예외예요. 부동산 중에서 뭐만요? 건물만.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1년이 보장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재 보시면은 설정행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313조 해가지고 약정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이고 1년 미만을 약정한 경우에만 1년이 보장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계약의 갱신이죠. 자, 일단 갱신할 수 있고 갱신된 기간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건 특별한 것은 아닌데, 뭐냐면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죠. 자, 요건은 뭐냐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 또는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 설명드리는 거죠. 요 시점이 만료일이에요. 만료되기 전에 미리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가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했거나,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요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갱신된 곳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전세권이 2년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6월에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할 것은 건물이니까 1년 보장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갱신이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지만 갱신되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니까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63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성질에 가지고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한 필지 토지가 아니라 일부 토지라도 상관이 없고요. 한동의 건물이 아니라 한동 일부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세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364페이지에 전세권의 효력해서 전세권자의 권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다 걸리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매달 내는 것은 없으니까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될 거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다만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 제가 저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일정한 사유에서 첫 번째 배운 게 뭐예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 두 번째 배운 것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진 경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자,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입니다. 건물도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을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땅만 팔렸어요. 땅만 팔려가지고 땅만 이전 등기되는 바람에 병이 토지 소유자로 바뀐 경우에는 이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인 을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자, 이 지상권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법정 읽어볼까요? 자, 365페이지 상단의 305조 1항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그죠? 대지 소유권,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전세권의 처분이죠.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 설정하려고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었죠. 강행 규정이죠. 지상권에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었죠. 전세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죠. 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고요.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일단 전세권자 한 번 더 전세를 주게 되면 이거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요.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전세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따라서 전전세권은 전세권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자, 우리 판례가 통솔했다면 존속기간도 더 길면 안 되고요. 전세금의 액수도 더 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태도입니다. 또 하나, 이 전전세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전세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전세권제 법적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36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C.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전세의 기초가 되는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니까 이 전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이 좀 강화됩니다. 일단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전전세권도 전세권자니까 경매할 수가 있고요.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전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전세권자가 경매하게 되면 을의 집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전세권이 소멸이 돼서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도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전세권자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만으로는 경매할 수는 없고요. 원전세권자도 돈을 못 받고 있어야지만 경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367페이지 맨 위에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5번 전세권자는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자, 우리가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수익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같은 모든 용익물권자는 필요비, 수리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므로 필요비 상환증후권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6번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경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경매 부분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